전국에 계신 주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오늘 뉴욕 거래소에서 내년 1월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배럴에 $1.21, 2.4% 하락한 $51.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주린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뉴스 앵커처럼 자세를 잡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같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근데 잘 모르시겠죠? 아마 여러분 반응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오, 유가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기름값 개이득인가? 혹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뒤로 가기를 살포시 누르고 계시겠죠. 하지만 잠깐, 그건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국제유가라는 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린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국제유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WTI, 그리고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석유, 뭐 기름 하면 당연히 뭐 중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수치는 WTI의 유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WTI, West Texas Intermediate,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라는 말은 좀 친숙하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거를 해외로 막 수출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미국 국내에서 뭐 현물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유가를 활용해서 이 세계에서 뭐 WTI가 유가의 가장 뭐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계 상품 거래의 중심지죠. 뉴욕 상품 거래소에 이 WTI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얼마가 올랐습니다, 얼마가 내렸습니다 하면은 WTI가 배럴당 얼마가 올랐구나, 얼마가 내렸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깨알 상식 하나를 드리자면 1배럴이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158.9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그 1000ml짜리 우유가 1리터잖아요. 그게 한 160병 정도 모으면 1배럴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배럴이란 단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또 깨알 상식으로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바이유는 뭐 너무 유명한 도시죠.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이 낙타가 걸어다니면서 또 거기 또 중심에는 부르즈 칼리파. 현대 문명의 이기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세계적인, 중동의 세계적인 도시인데요. 그 멋있는 빌딩이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중동 원유의 중심, 대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석유하면 중동을 떠올리는 게 정말 당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거기서 많이 매장이 돼 있고 많이 수출이 되기도 하고 중동의 석유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아시아 중심으로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석유 수입을 보면은 70에서 80% 정도가 이 두바이유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중동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OPEC이라고 하죠. Organization for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 네. 오펙을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가끔은 조금 국제유가 판도를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 소속된 국가들이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를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을 한대요. 아까 제가 1배럴이 우유 160병이라고 했으니까 300만 배럴이면은 계산하기 힘드네요. 이건 꼭 계산해서 좀 자막 좀 달아주세요. PD님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많다. 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도 또 보통 국제유가가 막 요동을 친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오펙에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정치 불안이라든가 세력 다툼 막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검은 황금이다, 뭐 악마의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브렌트유. 브렌트가 도대체 어디냐? 요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됩니다. 영국 쪽에 북해라고 있어요. 북해. 유럽 대륙의 북쪽에 있어서 북해예요. 그러니까
영국 기준으로는 동쪽에 있는 거고 노르웨이 기준으로는 서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기가 북해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도 북해산 연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해산 연어 하면 또 노르웨이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소리로 새버렸는데 아무튼 그쪽 북해에서 나는 브렌트 지역에서 나는 그 기름을 갖다가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WTI는 이제 미국 쪽, 두바이유는 아시아 중심. 그러면 브렌트유는 어딜까요? 그렇죠. 유럽과 이제 아프리카까지 커버를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했잖아요. 북해 유전 전체를 보면 이제 영국이랑 노르웨이가 딱 반을 나누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브렌트 유전을 따졌을 때는 영국 소유로 돼 있어서 뉴욕 상품 거래소만큼이나 또 유명한 곳이 있죠. 런던 상품 거래소. 그쪽에는 이제 브렌트유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두바이유와 WTI와 함께 이렇게 세대 3대 유종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국제유가 3대 유종을 알아봤습니다.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제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기사에 많이 나오는 국제유가라고 한다면 WT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WTI 국제유가가 오르내림에 의해서 정유업종, 화학업종은 물론이고 이걸 원료로 사용하는 항공업종이라든가 자동차업종, 나아가서는 이제 건설업종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얘네가 왜 이러지? 싶을 때 아, WTI에 뭐가 있었나 보다 하고 보시면 이게 연결도 좀 되는 그런 주린이를 이렇게 탈피하는 점점 성장하는 우리 멋진 주린이들의 모습 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주린이들을 보니까 제가 다 배가 부르네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